3.1 만세운동 정신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백석대학교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기 위해 유관순 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02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난 유관순은 선교사 앨리스의 도움으로 이화학당에서 신학문을 배웠습니다. 유관순은 학교와 교회를 다니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정과 애국심을 키웠습니다. 이후 1919년 3.1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3월 5일에는 학생단 시위에도 참여했습니다. 조선총독부에서 학교 휴교령을 내린 뒤에는 고향인 천안 병천으로 내려와 4월 1일 장날을 이용해 아우네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유관순은 일제에 체포돼 교도소 안에서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1920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지역 내 어린이들이 올바른 민족 정신과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유관순 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원모습, 그 실제 인간 유관순을 찾아내고 그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밝혀내서 보통 사람도 생각과 노력을 하면은 유관순과 같은 그런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그 유관순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려고 만들어낸 것이 이제 유관순 학교 태동의 얘기입니다. 유관순의 생가 옆에 있는 매봉 감리교회. 유관순은 천안 최초 교회인 매봉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지켜왔습니다. 전도사였던 작은 아버지를 비롯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 그 누구보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유관순이라고 하는 아이는 다른 아이와 같지 않고 아주 그 신앙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와 같은 아이가 교육을 받으면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 그래서 추천서를 써서 이화학당에 보냈거든요. 유관순 학교를 통해 생가와 추모각, 기념관 등을 둘러본 아이들은 유관순 열사의 좌치와 정신을 체험하며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다짐합니다. 나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관순 언니처럼 나라 사랑에 좀 더 열심히 앞장서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싶어요. 올해로 12회를 맞은 유관순 학교. 유관순 학교는 유관순 열사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시간만이 아닌 참가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공동체의식과 협동정신까지 배울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